뭐든지 척척 고치고 만들어내는 사람을 한때 유명한 드라마 주인공인 맥가이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 일하는 가슴 따뜻한 맥가이버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 전등불도 못 켜고 텔레비전 불빛에만 의존해 생활하는 78살 박할머니. 암 환자인 할머니는 혼자 힘으로 몸을 일으켜 전등을 켜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희망의 불빛이 생겼는데요. 바로 할머니 집으로 찾아온 맥가이버들입니다. 맥가이버들이 할머니에게 준 선물은 전등뿐만이 아니라 집안 가전제품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명 만능 리모컨을 설치해줬습니다. 박할머니를 도와준 쌍쌍일촌 맥가이버는 지난 2014년부터 건축, 설비, 전기 등 각종 기술을 가진 동네 주민들이 모여 만든 봉사단체입니다. 평상시엔 생업에 종사하다가 박할머니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28명의 쌍쌍일촌 맥가이버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십시일반 모아둔 봉사활동비가 거의 떨어져가면서 도움을 바라는 이들이 다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현장에다가 돕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금을 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목표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500만 원이 모아지면 우선 혼자 사는 노인들이 미끄러져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은 화장실 타일 바닥을 마루로 교체하는 데 쓴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3일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조금씩 힘을 모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